영화인 여러분,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임직원 여러분, 제10기 위원장으로서 영화인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한국영화를,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과 직접 영진위 조직을 함께 이끌어갈 한상준입니다. 지난 6월 4일 진행된 위원장 호선 임시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결정된 이후 저는 많은 축하와 격려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위원장님 모든 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순간은 제게도 역시 처음으로 막중한 책임감이 엄청난 무게로 두 어깨를 누르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한국 영화를 둘러싼 위기적 상황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오래전 외국 영화 직배와 함께 찾아온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위기감부터 최근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영화관 관객 수 급감의 상황까지 실상 위기의식이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들 곁에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현재 우리 한국 영화계가 직면한 어려운 상황은 아마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리고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 이룬 화려한 성취 직후에 맞은 상황이라서 그 심각성이 더 깊게 느껴질 것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 상황을 지켜봐 오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절감하시겠지만, 현재 한국 영화의 제작 현장은 제대로 풀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 상황 역시 얼어붙어 있으며, 그 여파는 독립영화, 예술영화, 영화제 등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OTT 사업 확대로 인해 신규 한국 영화의 제작이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화 제작 투자를 축소한 상영 배급 복합 기업의 역할을 대체할 제작 투자자가 부재한 상황 역시 영화 현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천만 동원의 소수 대작 영화와 저예산 독립 제작 영화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실입니다.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영진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중예산 영화의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 영화 제작 규모 유지를 위한 투자 재원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 산업의 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 협의회를 운영해 이른바 K-무비, 즉, 한국 영화 산업과 영화 문화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질적 대책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영화계 내부, 그리고 우리 영진위 조직 내부의 단결과 화합일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서 영화계 내부에 존재하는 갈등과 대립을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영진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사항들을 점검해 보는 가운데 역대 위원장을 소개한 화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한두 분을 제외하면 모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계, 언론계, 영화계에서 가까이 대화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지내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진위로 둘러싼 현실 속에서는 왜 그동안 갈등과 대립의 이미지로 점철돼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서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지혜는 이처럼 축적된 영진위의 역사 자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영진위의 출범으로부터 25년, 그리고 그 전신인 영화진흥공사의
창립으로부터는 대략 50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 영화계는 화합과 협력의 정신을 지니고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 더욱 빠른 걸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영화 발전의 출발은 어쩌면 우리 영진이 조직의 안정과 발전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자신의 발전의 주인임과 동시에 한국 영화 발전을 이룩하는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조직의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저는 조직 운영의 기본으로서 구성원 한 분 한 분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 하는 대원칙을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대의 합리적인 인사 그리고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무엇보다 중시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만이 우리 조직의 단결과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영화계와 영진이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